강희원님. 저는 볼링 금메달리스트 강희원입니다. 제 아내도 볼링 금메달리스트입니다. 올해 우리 부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볼링이 실내 스포츠여서 경기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거든요. 선수에게 경기가 없다는 것은 힘이 빠지는 일입니다. 특히 올해 아내는 2세 계획을 위해 선수 자리를 내려놓았는데요. 우리 부부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2020년은 그런 한 해입니다. 이제 선수가 아닌 아내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제 아내에게 고맙다고, 사랑한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.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곁에 귀여운 아기가 와있지 않을까요? 오, 강희원님의 사연이었습니다. 여기 와 계신가요? 어디 계시죠? 아, 이쪽에. 아, 강희원님 볼링 금메달리스트, 그리고 아내도 볼링 금메달리스트셨고 2세를 또 가지게 되신 부부입니다.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계신데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아,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그 요즘에 그러면은 경기가 그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네, 그리고 경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. 그냥 이제 훈련만 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 지내고 있어요. 훈련을 계속 하시는군요. 네네네. 아, 생각 같아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기가 다 취소됐나 보네요. 네, 저희가 이제 실내 스포츠다 보니까 아. 이제 규정이 조금 엄격하게 돼가지고 네.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그러면은 2세 네. 계획. 지금은 아직 생긴 게 아닌. 네, 지금 아직 생긴 게 아니에요. 근데 우선 선수를 먼저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2세 계획을 가지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. 그 결정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.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네. 제가 해볼 거는 다 해봤다고 생각을 했고, 네. 그리고 밑에 이제 후배들도 있기 때문에 후배들도 좋은 자리, 또 좋은 경험도. 영광도 더 겪어보라고. 그러면 아내분께서 그 내가 현역에 있는 한 애들은 절대 금메달을 딸 수 없다 이런. 아, 그렇죠. 아, 너희들도 달콤한 금메달 맛 좀 봐라. 나는 2세를 만들러 갈게. 아, 이런 느낌으로. 그런 것도 있고. 네. 일단 울산시에서 볼링이 많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네. 제가 울산으로 시집 온 이유도 네. 울산 볼링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온 것 같기도 하고. 그런 의미에서 또 후배들에게 네. 또 양보도 할 겸 네.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하셨군요. 그러면은 정말 오랫동안 노력하시고 볼링 선수로 활약을 하셨을 텐데 지금 내려놓은 이 시점에서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? 아, 처음에는 조금 뭔가 허전하다. 허전하지. 네. 네. 왜냐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항상 훈련을 했고 네. 같은 팀원들하고 또 시합장 가면 선수들하고 항상 어우러지다가 네. 지금은 이제 9개월 동안 네. 거의 10개월이죠.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뭐 시합장을 갔다던가 아예 안 가시니까 아예 못 가니까는 그냥 신랑이 선수니까 여기 한 선수만 보고 그러면은 제가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저도 너무 궁금해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선수분들 말고 취미로 즐기는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볼링을 칠 때 꿀팁 요거 진짜 키포인트 요것만 잘 생각해도 실력이 확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꿀팁 한 가지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? 꿀팁? 꿀팁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들 볼링장을 가면 네. 막 힘으로 막 네. 던져서 쾅 소리 나게끔 오! 던지면 무조건 네. 옆에 사이드에 네. 또랑 같은 게 있다고 하죠. 그죠, 그죠. 또랑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잖아요. 네. 가운데에 삼각형 점이 있어요. 네. 거기에 세게 칠 필요 없이 그냥 네. 가볍게 굴려라. 가운데 삼각형에 가볍게 네. 굴려라. 네. 오, 그렇구나. 더 궁금한 게 많지만 이 정도만 여쭤보고 이 시간에도 코로나가 끝나길 기다리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그 운동 후배분들에게 또 방송 보시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합이 없어서 심적으로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승부욕도 있지만 좀 많이 저조가 돼 있었는데 네. 그러지 않고 그냥 연습하는 것도 즐겁게 좀 화이팅 있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. 맞아. 이게 다들 그렇겠지만 왠지 좀 우울하고 힘도 좀 빠지고 있는데 운동선수분들은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
그럴 수 있겠네요. 운동선수분들, 볼링 후배분들 금메달 자리를 양보해 주셨으니까 더 힘내시고 또 아울러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, 우리 시청자분들 다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두 커플 그리고 세 분의 우리 복서분들께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이분들을 위해서 또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이런 상황에도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다음 곡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. 소란의 노래 중에 행복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